그러게요. 휴가 중이라면서 더 험해지는 독설 여야 대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이슈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사이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물밑에선 굵직한 인물들이 숨바꼭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몰랐던 뭐 요즘 관심을 하도 안 가져서 일단 여의도 생태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바른정당을 처분 첩이라고 했던 게 계속 오늘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훈 소장님, 이 발언 자체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홍준표스러운 발언인데 양말에 가깝죠. 그 어쨌든 뭐 여의도에 있는 다른 정당을 향해서 첩이다라고 얘기하면 옛날 뭐 2중대, 3중대 발언에 이어서 좀 더 강도가 좀 세졌는데 어쨌든 저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중요한 얘기가 적의적은 동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정말 원수가 됩니다. 한 형제, 한 식구로 한 집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굉장히 정말 그 과거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강도 높게 싸우는데 지금 형국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 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것 같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첩이라고까지 이제 막말을 했는데 홍 대표가 별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홍 대표의 페이스북을 지금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것이 예.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한국당의 통합 문제는 국민이 시켜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강제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뭐냐? 바른정당은 와야 될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 흡수될 것이라는 자신감인데 어쨌든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앞에 두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압박에서 고사해서 그냥 증발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 본인들 세 불리기의 일환으로 그렇죠. 일단 바른정당을 고사시키는 쪽으로 일단 당대당 통합이라 마침 또 바른정당 내에서 김용태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등은 한국당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도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본다면 일단 무시하고 최대한 압박해서 와해시키는 전략을 연말까지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뭐 그런 맥락에서 첩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던 최소한 그 공당을 향해서 당신도 첩 아니냐 이거는 정말 그 모욕적인 얘기죠, 사실은. 모욕적인 얘기인데, 본인은 뭐 소탈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얘기했는데, 저건 소탈한 언어가 아니고, 거의 그 막말에 가까운 얘기인데, 좀 자중자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말 독설에 가깝다. 홍준표 대표의 이 발언,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첫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비뚤어진 여성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자서전에서 돼지 발정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보여준 잘못된 여성관 그걸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 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뭐 여름에 휴가 가셨으면 좀 푹 쉬시고 책이나 좀 읽으시고 하시지 그 하루를 못 참고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페이스북 열어서 또 하시면 뭐하러 휴가 가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이 정치인들도 휴가 가면 정말 이 국정에 대한 것들 또 앞으로의 좀 큰 그림들 좀 그리시는데 좀 시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또 이렇게 하시면 결국 뭐 당에 나와서 아예 하시지 뭐하러 가십니까?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휴가 때 뭐 책을 읽겠다고 해서 두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영국 보수당이 어떻게 300년 동안 보수당이 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영국 보수당이란 당이 항상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의 어떤 흐름들을 잘 읽어내고 시시각각으로 어떤 좀 이 아주 이제 유연한 정책을 썼고 또 하나는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발견해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읽으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올리시면 이건 앞으로 당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면 책을 지금 혹시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좀 홍 대표께서 좀 이런 휴가만큼은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이게 쉬게 하시고 좀 이게 뭔가 앞으로 정말 보수정당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좀 이런 문제에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예, 이수 변호사님 말씀. 한국당이 늘 이렇게 혁신이 필요하다 할 때마다 그 대표나 집행부에 있는 아니면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저기 그 잘 알려진 정치인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영국 보수당이 200년 이상 뭐 이어진 그
원인이 뭔지를 그 배우면서 이 당의 앞날을 설계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근 10년이 된 것 같아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이 지금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다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영국 보수당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서 바꿔야 되는 거는 당대표의 그 정말 격떨어지는 그 품격 없는 말부터 고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휴가는 휴가답게 보내자는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박주민에서 문별검찰 총장이 지금 여야 지도부들을 만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만 쏙 그러게요. 빼놨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패싱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알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이 문무일 특별수사팀을 했을 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를 했던 적이 있고 기소를 했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수사 검사하고 야당 일당의 대표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의식적으로 피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데는 예방을 다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안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상수장 님 사실 홍준표 대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문회 때 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두 사람이 악연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고대 동문이죠. 또 고신 선후배인데 어쨌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가 화급합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홍준표 패싱이 홍준표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검찰총장이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껄끄럽겠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뭐 홍준표 패싱을 한 것 같은데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뭐 잘한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2년 전에 성완종 리스트 때 본인이 기소했기 때문에 약간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고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첩은 첩 이라고 바른정당을 겨냥했는데 이 바른정당은 홍준표 대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보니까 진짜 정기회표라고 바른정당과 연대하려고 이렇게 손 잡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정도 이번 전당대 출마 여부를 좀 결정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예측을 해보면 아마 출마 쪽으로 상당히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잊혀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홍준표 대표는 어쨌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일단 무대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사건도 있었고 이게 이제 무혐의로 났기 때문에 일단 본인 아마 이번 기회가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요구도 있고. 근데 지금 뭐냐면 당내에서는 또 이거와 관련해 좀 이게 반대하는 세력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내부에서 보면 친바른정당과 친민주당 쪽으로 좀 갈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는 어차피 중도보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보수 중도 정당들이 다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 쪽하고 뭔가 연대를 해야 된다는 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자꾸 민주당을 편드느냐라고 좀 볼멘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의당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무성 전 대표와 함께 좀 손을 잡고 중도개혁적인 그런 정당을 한 묶음으로 묶는 이제 이런 작업들 아마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정계 개편에 대한 좀 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예측을 조금 해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것만큼 좋은 게는 없어요. 왜냐 이번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명분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쨌든 욕을 먹든 간에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되면 그래도 그냥 대표기 때문에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뽑아봤듯이 홍준표 대표 말고 여권의 대표 추미애 대표도 있는데 사실 그간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튀는 언어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일각에서는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어제 이제 또 국민의당을 향해서 또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예.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라는 시를 원용을 하면서 하면서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바닥을 쳐야지 뭐 정신을 차릴 거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제보 조작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죠. 뭐 예. 그보다 더 바닥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5%대이니까. 그리고 그 지난 그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호남에서의 그 지지율이 지금 거의 바닥이라는 면에서 뭐 바닥을 덜 칠 가능성 없고 지금이 바닥인 것 같은데 추미애 그 대표가 지금 저렇게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뭐 머리 자르기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예.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뭐 여의도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추미애 대표는 내가 자기 정치를 한다 뭐 허허 웃으면서 아니라고 뭐 발언하는 게 영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아마 그래서 저렇게 고정 지지층을 향한 이렇게 결속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저런 강한 발언들을 계속 내뱉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저렇게 여당 대표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강경하고 때로는 뭐 그 이죽거리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법의 말들을 계속 그 쏟아내는 것이 과연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냐 저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짧게 첨언하자면 추미애 대표 최근에 아마 서울시장을 조금 내려놓는 듯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당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 시장이 이제 삼선에 대한 의지를 이제 거의 뭐 밝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보다는 지금 당에서 자기 중심의 당권을 확실히 갖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마 당에서 입지를 가지는 이런 쪽을 하면서 혁신위원회 발족시켰다. 이러한 견해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훈 소장님.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독설 네. 세게 하는 것과 추미애 대표 독설도 다 똑같은 발로에서 둘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이제 와해시키겠다는 일관된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문제를 이현정 그 의원께서는 뭐 조금 내려놓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을 하든 당권을 강화하든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역대 서울시장 우리가 선거 생각해 보면. 어느 지명이 일방적으로 이길 경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국민의당과 분열돼서 나왔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뭐 안철수 대표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통상 집권당의 대표의 문법과 다른 문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거꾸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잊혀져서는 안 되느냐? 분명한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예스맨처럼 뭐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에 집행하는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는 메시지를 머리 자르기 발언부터 계속 일관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현정 의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가 생물인데 서울시장도 분명히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관역 속에 조준점 속에 두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 이렇게 국회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돌발적인 발언 또 상대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반복할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추미애 대표의 어떤 서울시장 아직 관심이 네, 있어요. 조정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희 뭐 이 인물만 짚어봤는데 청와대에 계신 이분 서운합니다. 임종석 실장 얘기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데 온몸이 다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 실장이 원래 그 공간이 바로 청와대 옆에 있는데 사실 퇴근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워낙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막 터지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뭐 현재 뭐 임플란트도 지금 입안에 하나 빠져서 임플란트 해놓고 목에 부항도 하고 또 포진도 걸리고 등등 뭐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워낙 똑같은 넥타이만 매일 메고 와서 사실상 집에 안 들어가고 매일 있어서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종석 실장 퇴근시키기 뭐 이런 운동도 사실 펼치고 있다고 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든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덜 써서 미처 몰랐던 여의도 생태계 얘기 짧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